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유형의 콜라라고 할까요? 탄산 음료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 PepsiCo launches new Pepsi flavor. 자, PepsiCo에서 새로운 그 펩시 맛 음료를 자, 런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새롭길래 new라는 말을 붙였는지 이게 그 이미지인데요. 자, Nature Pepsi라고 했습니다. The first ever nitrogen-infused cola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Vocabulary expressions 볼까요? 첫 번째는 infuse가 되겠습니다. It's a verb. 뭔가를 주입하다, 불어넣다, 스며들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to cause something to be added or introduced into a person or thing. 그래서 사람한테도 어떤 생각 같은 걸 불어넣을 수 있잖아. 주입할 수도 있고 어떤 음식이나 이런 거에다가 뭔가를 첨가할 수도 있고 이럴 때 infuse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frothy. 자, 이 frothy라는 거는요 거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품이 있는 그죠? 거품기가 있는 그래서 emitting or filled with bubbles. 우리가 거품에 좀 새로운 다른 그 쉬운 단어가 bubble 되겠죠. It's a frothy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거품이 끼어 있는이라고 해서 한국말로도 아 쟤는 뭐 거품이야 그러면 조금 이렇게 공허한 그거가 알차지 않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frothy라고 하면은 뭔가 약간 허황된 이거는 뭔가 뜬구름 잡는 뭐 그런 생각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쓰이는 표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거품기가 있는 음료를 묘사하면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볼까요? To continue their success, brands have to continually find ways to reinvent themselves. 그렇죠. 계속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회사의 그런 브랜드들 있죠. 유명한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미 이제 유명해졌지만 새롭게 재발명해가는 방법들을 찾아가곤 하죠. They often struggle to create products and a brand image that both satisfies their original customers who are usually older customers that love the brand's original product and new customers who are usually younger consumers. 자, 문장이 좀 다소 긴데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라고 both하고 and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측에서는요 굉장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 제품과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자기네 회사의 제품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 걸 애를 쓰냐라고 해서 이 that 이하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원래 충성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고객들. 보통은 나이가 좀 더 있겠죠. 그 브랜드와 함께 성장해온 고객들이니까. 그리고 처음 그 제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또 만족시켜야 되냐면 새로운 고객들이 되겠죠. 보통은 나이가 더 어린 세대, 새로 유입되는 어린 그런 세대나 이런 사람들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쵸?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고자 쇄신도 하면서 기존 고객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These two groups often come from different generations with different tastes and different ways of judging products. 자, 이렇게 두 그룹이 있었죠. 원래 충성 고객, 새로 이제 올 수 있는 좀 젊은 고객들. 이러한 두 그룹은요, 이제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 나이를 얘기했잖아요. 보통 다른 세대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세대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취향도 다르고 제품을 판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실제 사먹을 만약에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뭐 어린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식으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차원의 차이가 있겠죠? In an attempt to expand its customer base and grow its market share, PepsiCo is attempting what it has described as its most ambitious feat yet. 자, 이게 이제 인용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quote 한 거죠.
자, 이러한 시도로 이런 얘기죠. 어떠한 시도로서 라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attempt가 명사고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네요. 확장하는 거죠. 고객층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로서 PepsiCo에서는 무엇을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자, 뭐뭐라는 것이라는 의미의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뭐 자기들 스스로 일컫기를 묘사하기를 가장 야심찬 위협이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해보지 않은 아주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해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야심찬 위협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Then what is it exactly? 그거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겠죠. PepsiCo wants people who don't drink soda to drink more soda. Okay. 자, 펩시코 측에서는 소다를 안 마시는, 이제 나 이런 그 탄산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소다를 마시게끔 원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점점 약간 알쏭달쏭. There are many people who claim that they do not drink soda because of the high carbonation levels and strong bubbles. 아, 소다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왜 그들이 안 마시느냐라는 것을 분석해 보았더니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가 소다를 안 마십니다. 왜냐면요. 탄산도라고 하죠. carbonation 우리가 그래서 탄산음료라고 하잖아요. carbonation level이 너무 높아. 그리고 거품이 너무 많아. 거품이 너무 많고 탄산도가 그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난 싫어 라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죠. To reach out to this group of people, PepsiCo plans to release a first of its kind nitrogen infused cola that is creamier and smoother than its traditional Pepsi product. 자, 우리 아까 이미지 신문에 나와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앞에서 이러한 소라의 특성 때문에 나는 탄산음료 싫어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펩시코에서는 정말 최초로 이러한 류의 음식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 최초의 것입니다. 뭐 전무후무라고 할까요? 나이트로젠을 주입한 질소를 집어넣은 콜라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 특징이 뭐냐? 더 크리미하고 부드럽고 크리미하다는 거죠. 원래 펩시에서 만들었던 그 콜라보다 더 크리미하고 더 스무드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키는 nitrogen infused가 되겠죠. Its name is Nitro Pepsi.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나왔죠? Rather than being carbonated in the traditional way, this new drink will use nitrogen to create a frothy texture. 여기서도 frothy가 나왔네요. 자, 전통적인 방식으로 탄산화하는 대신에 이런 얘기죠. 이 새 음료는요, 이 Natural Pepsi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품기 있는 그 texture. 그러한 맛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나이트로젠을 사용을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질소를 사용한 거라. 이래서 이제 이름도 이렇게 지었겠죠? Todd Kaplan, Pepsi's Vice President of Marketing, stated in a press release that Nitro Pepsi is a huge leap forward for the cola category and will redefine cola for years to come. 자, 이 펩시코 회사 측의 마케팅 부사장인 Todd Kaplan이 이 보도 자료라고 보통 하죠. 이제 그 언론에다가 배포하는 자료 할 때 press release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회사 제품은요. 굉장히 큰 도약이다. 우리 아까도 뭐 ambitious feat라고 스스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 기존의 캐테고리, 기존의 콜라라는 음료에 있어서 크나큰 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있어 콜라라는 것을 재정의, 우리가 보통 콜라,
탄산음료 하면 딱 머릿속에 콜라, 펩시 하면 떠오르는 그 음료의 맛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콜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It will be released in the United States on March 28th in both regular and vanilla flavors. 맛도 또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준으로 3월 28일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regular 맛이 있고 바닐라 맛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게 또 이제 만약에 히트를 친다면 정말 이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redefine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타임 보도록 할까요? 고객층 확장과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시도로서, 자, 우리 아까 attempt란 단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층 확장, 시장 점유율 늘리다. 이런 거 한번 영어로 만들어 본 우리 방금 했지만 기억하시나요? customer base. 그리고 market share란 단어가 있었죠. 확장하다와 성장시키다 또 써볼까요? 일단은 이 attempt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In an attempt라고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Right. So in an attempt to expand 확장이죠. its customer base and grow its market share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